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대회에 참가할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리그는 참가를 해야겠죠. 기본적으로 리그는 참가를 하는데 이제 또 FA컵을 참여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FA컵이 뭐 우리가 1부 리그를 만날 수 있는 그런 FA컵은 아니고요. 그렇죠. 하부 리그 FA컵. 그렇죠. 그렇죠. 네. FA 베이스에 이제 그런 트로피가 있습니다. 주니어컵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설레이 FA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맥시멈으로 세 대회를 참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세 경기 토탈 그러면 뛰면은 몇 경기나 뛰어버리? 그건 토너먼트 진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몇 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네. 이게 또 사실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.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클럽은 경기를 하면은 경기장 대여비를 내잖아요. 그러니까 토너먼트를 올라가면 진출 계속 내는 거죠. 네. 그래서 간혹 이제 기권을 한다든가. 아 그러면은 그 구장 사정에 따라 기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? 그렇죠. 저희 유일한 첫 승이 기권승이었죠 그때. 9월 8일 날 시즌 시작을 했어요. 첫 공식 컵대회를 했는데 첫 승을 했습니다. 기권승. 자 기권이 많아. 10승하면 기권이 많아. 그래 승리는 승리입니다. 그것도 돈이 드니까 그쪽에서 기권을 한 걸 수도 있구나. 이 선수들을 모르는 진짜 좀 속상한 이름들이네요. 네. 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한테도 그 이제 또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너무 이제, 좋아하겠다. 네. 어떤 메시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 세계 대회 참여한다.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요 정도다.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서 한번 이렇게 전달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나가는 리그 대회들은 몇 부에서 몇 부 정도까지가 참여하는 거예요? 아, 11부부터 참여를 합니다. 11부부터 네. 이렇게. 그래서 저번에 또 상대팀이 이제 11부 선수들이었어요. 제가 13부잖아요. 근데 되게 불안했거든요. 이게 아, 막 큰 점차였지만 애들이 더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을까. 근데 오히려 더 신나게 뛰는 거예요. 아, 이게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. 네. 왜냐면 어제 우리 선수들도 그랬잖아요. 더 좋은 선수들하고 했을 때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. Well, you've seen we haven't played a really good team. 그래서 모른다. 조금 더 좋은 팀이 있으면 본인들 실력도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축구에서 FA컵은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그런 대회예요. 어떻게 보면 계급이 없는. 네, 그러니까. 13부 리그면 13부에서만 경기를 할 수 있는 건데 FA컵은 모든 리그들이 몇 개가 합쳐서 하기 때문에 13부가 11부랑 경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. 유리천정이라고 하는 조건을 걷어주는 거예요. 근데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네가 도전해봐 이런 거니까 FA컵은 꼭 나가야 돼요. 그렇죠. 그거는 좀 궁금하더라고요. 우리가 보는 FA컵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예를 들어서 5부 친구들하고 하잖아요. 네. 팀하고. 그럼 그 5부 리그에서는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?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밑에 예선부터 참가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프리미어리그는 예를 들어서 64강부터 너희들 출전해. 이렇게 하면 64강을 가기 위해서 조그마한 팀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올 팀들은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64강이나 32강 때 프리미어리그 팀하고 붙으면 정말 그 장면이 너무나 대단하죠. 이 선수들은 꿈에 그렸던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만약에 나중에 진짜 뭐 리버풀, 토트넘, 맨유, 아스날, 첼시 이런 팀들과 경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. 경기 딱 앞두면 선수들이 사진을 찍고 싶어서 같은 선수인데 그들에게 굉장히 큰 자극제이자 동기부여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선수들 등록을 해야겠죠. 선수 등록. 네, 우리가 일단 기존 선수들 그대로 다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선수 등록과 관련한 선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나요 혹시 저희가? 좀 필요합니다. 못 뛰는 규정이 있습니다. 못 뛰는 규정이 어떤 한 국가에 청소년 대표였다든가 국가 대표로 뛴 경험이 있으면은 저희는 뛸 수가 없어요. 네. 근데 이게 좀 저희가 사실 많이 힘든 점인 게 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클리어런스라고 부르거든요. 네. 이거를 직접 그 국가의 축구 협회에서 뛰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우리 팀 선수들이 되게 다국적이잖아요. 뭐 이란 선수도 있고, 그럼 진짜 세르비아. 아니 근데 왜 전 국가대표 출신들이 우리 팀에 못 뛰어?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요. 우리도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너무나 뛰어난 선수들이 밑으로만 내려가게 되면 정작 뛰어야 될 공간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. 저학년 리그인데 4학년에 뛴다든지
1, 2학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간 건데 3학년을 투입함으로써 결과를 얻고 싶어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부정이 되는 거죠. 그런 식하고 맥락이